안녕하세요. 옥스윙 절대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우리 연습장 가서 연습합니다. 그렇죠? 뭐 공 치기 전에 뭐 몸도 풀고 막 다 해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몸 풀죠. 그래서 몸 푼 다음에 이제 초구를 쳐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쳤더니 몸이 안 풀렸네. 딱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조금 왼쪽으로 땡겨 친다는 느낌으로 쳐야 되겠다. 그래서 놓고 왼쪽을 딱 보고 이런 느낌으로 이러다가 막 팍 쳐서 이제 한 100개가 되고 200개가 돼요. 그러면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하는 걸 중간점을 딱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 치면 이제 공을 앞으로 대충 칠 수 있는 그런 영점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마다 스윙폼을 바꿔요.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우측으로 밀리면 배치기를 했나? 왼쪽으로 당기면 어퍼 쳤나? 그러면 그거 중간 안 해야지 하면서 본인의 스윙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끝날 시점에 딱 한 10분 남았을 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0분은 뭐 굉장히 이제 호기롭게 어프로치 좀 설거지 연습 좀 해야지 탁탁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라운드를 가요. 뭐 점심 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첫 홀을 딱 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슬라이스가 이럴 리가 없는데 어제 완전히 0점 잡아놨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근데 그건 올바른 연습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처음에 쳤던 그냥 진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이 공을 치는 그 자세가 만약에 배치기 자세다. 그냥 여기서 이게 배치기 자세예요. 그러면 그분은 배치기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배치기를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덮어치는 것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선수같이 치려는 것도 칭송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세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고치기도 어려워요. 바꾸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그냥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병호 프로 공 치고 있네? 누구 공 치고 있네? 김아무개 공 치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 스윙 모양이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고유 특성이 생겨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치기를 해서 우측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나는 몸을 이렇게 쓰는 나 고유의 몸부림으로 봤을 때 이 몸부림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혼자 연습할 때 만약에 고쳐야 되겠다면 레슨을 받으면 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연습한다면 연습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스윙을 바꿔요? 연습하러 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간다 해가지고 막 덮어치고 우리 스윙 고유의 몸부림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립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편하게 그립이 잡혔는데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배치기 스윙에서 약간만 더 후그립 쪽으로 잡아 돌리세요. 이게 말아준다고 그래요. 그럼 손가락 쪽으로 더 쥐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잡는 거에서 더 손가락 주로 쥐면 이렇게 손이 덮여 잡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보다는 좀 덮어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좀 들어왔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똑같이 나는 배치기가 제일 편해 라고 하면 가운데로 가다가 왼쪽으로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그립의 형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윙 폼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연습장을 가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 두 개 안 맞으면 다른 걸 시도하고 하나 두 개 안 맞으면 또 다른 거 시도하고 또 다른 거 시도하고 또 다른 거 시도하다가 우연히 하나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잡았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건 훈련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 찾아진 거예요. 여러분의 고유 몸부림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 그림만 가지고 찾는 거예요. 나는 이게 편한데 이 정도로 가야 되나? 이 정도로 해서 배치기 했더니 완전히 푸시 들어가라는데 그렇구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여러분의 고유 폼이 있어요. 그 폼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 폼을 바꾸고 싶다면 절대 폼 바꿀 때는 여러분 혼자 바꾸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문가가 보는 또는 여러분보다 상급자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폼을 바꿔주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바꾸겠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만 바뀌는 거지 타이밍만 바뀌는 거지 그 폼이 또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연습장에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의 폼을 한두 개 안 맞으면 바로 바꾸고 바로 바꾸고 바로 바꾸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몸부림은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손부림도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적게 바꾸는 건데 그걸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공을 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립만 조절하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치는 그 스윙을 가지고 좋은 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이제 어퍼 때리는 걸 해볼게요. 그냥 치마다 이분은 어퍼 때려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립 자체도 완전히 훅그립이나 스트롱그립이었겠죠? 근데 이 몸부림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지금까지 그렇게 쳤기 때문에. 그러면 엎어서 치긴 했지만 그래서 왼쪽으로 가긴 했지만 그립을 뉴트럴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잡았던 걸 이렇게 돌린 다음에 똑같이 덮어쳐볼게요. 공 한번 보세요. 저 진짜 머리 엄청 나갔죠? 근데 약간 페이드 구질은 걸렸지만 똑바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유 움직임은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연습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진짜 계속 똑같은 폼으로 배치기면 배치기 또 뭐 덮어치는 거면 덮어치는 거 이걸 똑같이 하면서 구질에 따른 그립만 싹싹싹싹싹 조절해서 그때그때 0점을 만드는 게 진정한 연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스윙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효율성이 떨어져.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 지금 여러분들이 플레이어블한 상황이라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윙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효율적인 연습을 하려면 내 스윙은 끝까지 고집을 한다. 안 맞아도 고집을 한다. 그리고 그립을 가지고 교정을 하는 연습을 했을 때 진짜 여러분이 다음날 라운드 아니면 뭐 하루 이틀에 있는 그런 라운드들에서 아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연습은 꼭 그런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 안 맞는다고 또 이거 해보고 한두 개 안 맞는다고 이거 해보고 한두 개 안 맞는다고 이거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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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우연히 하나 맞아 떨어지는 거를 찾아서 그냥 귀가를 할 뿐이지 절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꼭 지키세요.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